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뷰티, 속눈썹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쇼트폼 영상들을 보면은 이거는 과거에는 없었던 스타일이 하나 눈에 보였던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런 스타일에 쫑쫑쫑 래쉬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 봤어요. 아 이거는 또 새로운 트렌드 아닌가, 아 또 더 늙기 전에 빨리 따라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옛날에도 한올한올 속눈썹이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끝으로는 하나 뭉쳐있고 V자로 뻗어나가는 요런 형태의 속눈썹이 존재했는데 굳히기도 어렵고 형태를 만들기도 어려워서 딱히 한 번도 활용해본 적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V형태가 아닌 A형태의 속눈썹도 출시가 됐고 지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달린 제품도 출시가 됐고, 그래서 오늘은 속눈썹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하고 이 또 오로리 속눈썹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속눈썹은 이렇게 생겼죠. 통짜 속눈썹. 요 속눈썹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겐 굉장히 붙이기가 쉽고 누군가에겐 굉장히 붙이기가 어려워요. 장점은 디자인이 되게 다양하죠. 딱히 뭐 이렇게 마스카라로 만질 필요 없이 한 번에 그 디자인을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눈이 불편해요. 앞에 붙이면 뒤에 떨어지고 막 나중에 떨어져서 눈앞에 이렇게 탁 튕기고, 이 사람 눈이 사실은 정말 이 일자 라인대로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눈을 하면은 이 라인이 순간 이제 주름 때문에 울퉁불퉁해지면서 그 속눈썹 라인이 이렇게 변하는 걸 몇 번을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이 속눈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한 완전 블랙 라인이 있는 반면 투명 라인도 있어요. 조금 더 연한 메이크업이나 훨씬 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지만 그것도 역시나 낚싯줄이기 때문에 잘못 이제 붙이면 굉장히 잘 떨어지는 그런 래쉬이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속눈썹 보면은 이제 반짜 속눈썹 있어요. 반짜. 기존 우리 통짜 속눈썹을 반으로 갈라서 뒤쪽만 붙이는 것 같은 이런 스타일의 속눈썹이 해외에는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동양인 눈에는 이게 참 어울리기가 힘든 게, 일단은 눈두덩이가 굉장히 일자에 가깝고 두툼하기 때문에 중앙 부분이 잘 유지되기도 힘들고, 이 앞쪽 볼륨을 뒤쪽에 이런 강한 볼륨이랑 맞춰서 마스카라를 해주는 것도 힘들고, 약간 이래서 잘 안 쓰는 래쉬입니다. 장점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붙일 수 있겠죠. 뒤에만 톡 장착하면 되니까. 단점은 역시나 눈이 굉장히 불편하고 유지력이 자꾸 이렇게 튕긴다. 다음은 요거는 옛날부터 있었어. 옛날부터 통짜 속눈썹을 잘라서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이제 프로처럼 붙일 때 많이 썼는데, 요새는 이렇게 아예 잘라진 상태로 출시되는 요런 타입의 속눈썹들이 제가 최근 3년간 정말 많이 쓰던 속눈썹이에요. 통짜보다 붙이는 시간도 훨씬 빠르고, 무엇보다 띄엄띄엄 나눠져 있다 보니까 눈을 막 찡그리거나 막 이렇게 표정을 했을 때도 이게 그닥 불편하지가 않아요. 아이라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또 그냥 일반 통짜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숱을 조절해서 내가 뭐 뒤쪽 숱이 많다면 앞쪽에만 붙여주거나 뒤쪽 숱이 없다면 뒤에만 붙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커스터마이징이 잘 되는 그런 속눈썹이에요. 단점은 딱 하나, 재사용이 좀 어려워요. 막 뛰어! 막 뛰는데 이게 한올한올이니까 순서대로 잘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순서대로 보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막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막 버려버리고 싶고 막 이러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낭비가 좀 있는 속눈썹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한올한올 오로리 속눈썹입니다. 오로리. 그 말은 즉슨 정말 한올한올 심어야 되는 그런 속눈썹이에요.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친구들 정말 한올한올이고요. 밑에 쪽에는 그나마 좀 디자인된 지지대가 있는 속눈썹이고요. 대부분 V형태가 아니고 A형태. 딱 붙였을 때 어느 정도 삼각다리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서 생각보다 이거 기존에 있는 V형태보다 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속눈썹의 단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처럼 약간 이 산만하고 집중도 없는 사람이 붙이기에는 조금 힘들다. 근데 마음이 급하면 이상하게 붙고 떨어지고 이런 게 좀 있고요. 또 만약에 본인 속눈썹 숱이 굉장히 없다면 조금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뿌리에 살짝 걸쳐서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속눈썹의 장점은 극도의 편안함과 극도의 자연스러움, 극도의 이펙트, 요 세 가지입니다. 다른 나머지 3개, 4개 카테고리에 비해서 정말 극도로 눈이 편해요. 그리고 의외로 지속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메이크업이 진하든 안 진하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내 속눈썹처럼 붙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주 색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구매한 속눈썹을 한번 눈에 적용을 해볼게요. 이게 과연 어려운지 쉬운지 한번 붙여보도록 합시다. 뷰러를 잘해야 돼요. 뷰러를 너무 꺾이지도 않고 무난무난하게 이쁘게 컬링을 먼저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게 내가 몇 번 붙여보니까 속눈썹 숱이 많이 없는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품이에요. 이게 내 속눈썹의 뿌리랑 같이 붙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A형 속눈썹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밑에가 세 줄이고 위에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디자인이 있고 V형 속눈썹이라고 밑에는 좁고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A형만 사용하거나 V형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AV 이렇게 배열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쪽 눈에는 A형만 해보고 이쪽 눈에는 V형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을 짜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적셔. 끝을 한 얼만큼이라고 그랬냐, 한 2mm 정도 적십니다. 저는 항상 눈꺼풀 좀 들고 이렇게 눈꺼풀 밑으로 들어가서 툭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각도를 조절합니다. 붙는 면적이 정말 0.001m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붙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워낙에 가벼운 래시다 보니까 살짝 내 뿌리랑 붙던가 내 살에 붙던가 내 털에 붙던가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얘가 그냥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게 진짜 의외로 너무 가벼우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지속력이 꽤 오래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눈 중앙부터 이제 한번 바깥쪽으로 진행해 볼게요. 이제 얼만큼 떨어뜨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한 이 뿌리 두 개가 겹쳐질 만큼 떨어뜨리면 됩니다. 이 정도? 지금 딱 이렇게 두 개만 붙여도 갑자기 속눈썹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죠? 갑자기 살아났죠?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만 사이즈 비슷한 거 붙이면 되겠다. 즉 이거를 매일매일 붙인다는 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일인가. 이거 봐, 이렇게 떨어지면 또 이 모기다리처럼 떨어지면 이게 노답이라니까. 보이세요? 모기다리 된 거? 이러면 또 버려야 돼.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쪽지기가 별론가? 이렇게 해서 또 여기다가 톡 놓고 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톡 뭔가 어떤 데는 뿌리랑 붙었고 어떤 데는 기둥이랑 붙었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이제 마스카라로 한 대 뭉치면 괜찮아집니다. 이제 눈 앞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짧은 애들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톡톡 속눈썹 9mm 붙여볼게요. 풀을 좀 담그고 이렇게 하나 둘 내 털에다 묻혀. 붙이고 살짝 놔. 좋아.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맨 앞에 털 있는 대로 털에다 한두 번 터치하고 톡! 톡! Nice! 좋아! 일단은 11mm랑 9mm 섞어서 A형 속눈썹을 붙인 거고요. 멀리서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고 실제로 착용감도 엄청나게 편해요, 이게. 자, 그럼 반대쪽은 V형! 이렇게 생긴 속눈썹 붙여볼 건데요. 제가 알기로 타오바오랑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래시라서 약간 다양한 중국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쿠팡에서 시켰어요. 이제 레벨르 래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분장몰에서 콜라보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괜찮을 것 같고 V형은 의외로 붙일 수 있는 그 바닥면이 있어서 얘보다는 조금 더 쉽게 안정적으로 안착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V형도 이거 순서대로 붙여야 돼. 좀 짧고 좀 길고 좀 짧고 좀 길고 좀 짧고 좀 길고 요거의 반복이라서 순서대로 가야 돼요. 붙이려면 좀 긴 거. 자, 얘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붙이는 바닥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다가 풀을 붙이면 됩니다. 털에다 붙일 필요 없이 정중앙 눈동자가 있는 쪽 제일 자연스럽게 붙이려면 내 털과 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 이렇게요. 이렇게 털과 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을 때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눈이 편해요. 너무 점막에 붙이면은 나중에 정말 안구를 찌르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위쪽에서 보였을 때 붙이면은 이제 눈을 감았을 때 티가 난다는 거죠. 0.1mm, 2mm만 떨어집시다. 아, 손 떨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렇게 붙였고 이럴 때 좋은 거는 클래시컬 뮤직을 듣는 게 좋아요. 마음을 컴다운 시키는. 자, 뒤집고 들어가서 이쯤에 놔버리고
자, 오, 지금 반 정도 완성이 됐죠? 이제부터는 작은 것만 붙일게요. 11mm. 봐, 내가 여기서부터 털이 없으니까 얘가 힘을 못 받아. 별로 티가 안 나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고 또 컬링을 해주고 고데기를 해주고 마스카라를 발라준 다음에 한 올씩 뭉쳐줘야 이펙트가 나와요. 특히 중앙 부분을 내 속눈썹이랑 얘도 이제 같이 잡고 각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게. 마스카라는 롱래쉬 기능이 뛰어난 친구인데 이제 이거를 바르면서 내 속눈썹이랑 이 가짜 속눈썹을 숱을 섞어주는 거죠. 끈적끈적하게. 자, 갑시다. 그리고 나서 마스카라가 굳기 전에 버리는 집게 사용하세요. 버리는 집게. 꽉 누르면 앞에가 뜨는 집게가 있어요. 무게의 중심 축을 완전히 잘못 계산한 집게예요. 앞에 뜨는 거 보이세요? 마스카라를 트위저에 발랐어요. 요것도 어디 틱톡에서 이렇게 많이 하던데 이게 과연 되는 일인지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느니 그냥 A를 붙일래요. A를. 이게 너무 힘드네요. 저는 V를 A로 만드는 게. VA 만들기 실패. 여기 끝에 잡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편하게 떼지는데 이거 재활용하기는 어려워요. 약간 이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 같아. A 같은 느낌이 나는데 굉장히 좀 청키한 느낌으로 되는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 속눈썹 사이로 들어가는 거지. 아 근데 이게 좀 무겁다 그죠? 무거워서 좀 처질 것 같아. 이거 하나가 진짜 길어. 3mm 띄어서 올릴게요. 얘도 좀 띄어서 속눈썹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놓고 짧은 거. 얘는 길이가 이렇게 앞쪽으로 갈수록 짧게 돼 있어서 편하네요. 내 속눈썹 사이사이 풀 좀 묻혀주고 놓기. 그 다음에 붙이고 나서 각도 봐주고. 잘 붙이는 건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점막을 충돌하지 않고 뿌리로 들어가는 거죠. 무섭게. 점막에 들어가면 눈 아파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줍니다. 제가 사용한 게 이제 마지막 줄인데 다 쓰지 않았어요. 제 눈에 맞게 가운데 얘네들 쓰고 그리고 조그만 애들 앞에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 눈에 맞게 좀 어레인지를 해주는 게 좋고요. 언더는 이렇게 생겼고요. 5mm, 6mm, 7mm로 돼 있고 짧아요. 그리고 정말 한올한올이에요. 언더도 약간 A형이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위에가 강하니까 언더도 중앙 정도는 조금 긴 걸 붙여주고 이제 앞이나 뒤로 갈수록 조금 더 힘을 빼보도록 할게요. 한 6mm 건드려봅시다. 6mm. 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올릴 때 약간 고통이네. 이제 5mm로 갈게요. 앞쪽은 매일매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뒤쪽은 7mm. 좋아. 붙이고 살짝 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각도가 결정이 되면 안 움직입니다. 얘도 각도가 결정되려면 지금 살짝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얘 그냥 방치하면 너무 밑으로 가니까 이렇게 마르기 전에 살짝 들어줘서 각도를 좀 내주고. 6mm. 됐다. 우리 언더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오로리 속눈썹의 엄청난 이펙트입니다. 언더는 제가 봤을 때는 마스카라 안 하는 게 예뻐요. 그냥 얘로만 마무리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약 5가지 브랜드에 정말 골고루 골라서 속눈썹을 구매해보고 한번 붙여봤는데요. 의외로 저는 지금 제가 붙인 요 좀 약간 스파이더 같은 요런 과격한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화장을 워낙에 진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할 것 같고 사용해본 결과 트위저 좋은 거 쓰셔야 되고요. 스위스 트위저 이것도 좋고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거는 아나스타샤 브로우위즈 트위저가 있어요. 한국에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 4-5만원 하거든요. 한번 해본 결과 역시나 제 눈에는 V형보다는 A형이 훨씬 더 쉬웠다. 생각보다 어렵네. 이거 두 개를 붙이는 것도 어려워. 왜냐면 나는 이게 내 속눈썹이랑 살짝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두 개가 잘 안 붙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A 형태를 붙이니까 훨씬 더 빠르게 붙여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V형은 안 살 것 같아요. A형이나 아니면 그냥 딱 지지대가 있는 지금 붙인 것처럼 지지대가 있는 거 아니면 바텀에 붙인 것처럼 그냥 딱 한올 한올 톡톡톡 올리는 거 그런 거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대 33살 할머니의 요즘 MZ세대 트렌드 따라잡기 속눈썹 편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